32년을 오래 살았는데 32년째 나가면 안 들어왔니. 그리고 오빠 들어보세요. 언니 들어보세요. 잘못했으면 그래 하나만 해 미안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이러면은 끝날 문제를 막 오히려 화를 내고 이게 말이 될까? 근데 그래 맞아 속상해. 연예인이 아 오빠 연예인이구나. 그렇게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으려고 그래. 나름대로 얘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지. 그렇죠. 얘가 그렇게 경무에 없는 짓은 맞아. 안 하네. 아니, 내가 그게... 잘 알잖아. 아니... 너무 심하게 네가 얘기해. 너무 좀 뭐 아니 오빠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? 아니 오빠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? 갑자기 이렇게 됐어? 너, 카드 두 개가 다 얘는 얼마나 우리 앞에서 정말 쪽팔렸겠니 막말로 다 안 된다라는 거야? 이걸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결론이 지금 오빠는 한 아빠가 카드가 안 되니까 돈을 못 지불하니까 그거에 열받는 거 아니에요? 자기 왜 그러냐고 진짜 조용히 하고 있어요. 카드 얘기를 끝날 때마다 카드 하는데 결론은 오빠가 계산했다 이거 아니야. 아니 카드 얘기를 왜 했니? 카드 얘기를 뭘 해가지고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하냐고 여기 힘들어 죽겠는데. 여기 힘들어 죽겠는데. 학내 형이 그 짧은 시간 내가 하루도 아닌 썼는데 눈치를 많이 줬어. 어머 뭔 소리야. 어머 눈치 이 무슨 소리야. 어머 이상해. 이게 무슨 소리야. 날벼락이냐고 날벼락. 와 너무 충격적인 반전이다 지금. 아니, 지금 뭐야? 아, 이건 완전 뒤통수야. 아니 엄마 온 거야 지금 엄마한테 이러는 거야. 네. 아니 왜 그러냐면 아이차 내가 사실 여우짓을 했는데 나도 살아야 되잖아. 이 기회가 아니면 못 들어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단 형수한테 나중에 사과를 하고 형 미안했어요. 아 내가 살라고. 그러니까 너 솔직한 얘기로 측은지심을 불러일으켜서 빨리 들어가게 들어가려고 그래서 해보려고 그런 거지. 아예 양다리 걸치고 야비하게 놀았던 거. 그래서 그냥 한 오빠랑 미숙이 언니가 희생양이 된 거야. 그러니까요. 학내 형이 그 짧은 시간 내가 하루도 아닌 썼는데 눈치를 많이 줬어. 뭐 눈치 세상에 뭐 눈치 세상에 오빠 진짜 눈치를 이때 이게 기회다 싶어서. 치사하지만 이렇게 구자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컴백홈 할 수 있겠구나. 내가 이렇게 물어.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. 정말 천재야. 했죠.